이런 회사는 밀리면 이런 회사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딱 하나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지금 모멘텀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보는데 2030년까지 열려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와, 2030년까지. 개인적으로 뭐 나 지금 회사들 밸류가 이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은 종목인데 이런 회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막 반응하네요. 네, 예, 반응합니다. 우리나라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는 틈을 타서 밸류업 네.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네. 그럼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없습. 예. 네. 약간 성장주 좋아하는 저한테 밸류업을 얘기를 하시게 되면 네네. 아우 좋은 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는 이제 저보고 은행주를 사라고 한다. 차라리 저라면 미국 채권 사겠습니다. 안정성은 그게 더 높고 네. 미국이 망합니까? 하죠. 망하지 않을 동안에 지금 나오는 채권 금리 뭐 2년짜리 산다고 해도 5%대인데 차라리 그거 사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같은 이제 은행주나 금융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또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또 이래가지고 그 사회 환원할 근데 그 이자 장사에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고 한두 번 당했습니까? 게다가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뭐 PF 관련된 쪽에서 또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계속 또 연체율 높아간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좀 지나봐야 은행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냥 밸류업 이런 쪽에서 많이 소외돼서 빠졌다게 되면 특별한 자리들 뭐 주가 움직임 나오면서 이제 이거 뭐 끝난 것 같아. 뭐 총선 끝나니까 이건 뭐 아예 그냥 다 없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그렇게 소외 큰 자리 쪽에서 한번 그래도 한번 하고 이제 역발상 쪽으로 들어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말고 이걸 주된 쪽으로 해서 내가 플레이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섹터고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밸류업을 하겠다 하면 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냥 아유 정부가 그러지 않은 우리 돈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배당도 많이 드릴 거고 거기다가 자주 매입해서 소각할 겁니다 라고 하는 자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거지 하린다고 누가 해서 끌고 가는 거는 정부의 입김만 살짝 사라진다 그럼 또 밀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전 별로 안 좋아 외부 압력의 이야기보다 내가 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그런 회사는 하나가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아, 네. 유명하죠. 네. 네, 이 회사는 그냥 알아서 뭐 아예 있던 회사들도 그냥 다 같이 집어넣어버려서 맞아요. 예. 화재도 있었고 증권도 있었습니다. 이거 집에서 금융지주로 다 밀어넣고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그만큼 간소화시켰고 거기다가 워낙 돈 버는 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 투옥했던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밀리면 이런 회사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딱 하나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당도 돈 버는 것만큼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뭐 밸류업 쪽은 저는 패스. 네. 저는 특별히 그냥 신경 써서 보지는 않고. 아, 해서 결과 나오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를 한번 또 끌어올리게 되면 좋죠. 좋기는 하겠는데, 직접적인 플레이는 안 하고 분위기만 보겠습니다. 네. 돈이 많으면 다 살 수 있겠죠. 예. 집중하렵니다, 그냥. 네. 원하는 쪽에 집중하겠다. 제 전략입니다. 딱 하나만 꼽는다면 이 메리츠 금융주죠. 하나는 메리츠 금융주죠. 아, 이거 썸네일각 네. 나오는데요, 이거. 밸류업 쪽에서 예.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네, 다 됐고 요거 하나는 끝 이런 거.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네. 여기는 워낙 주주 환원 성향이 예전부터 강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확실히 좀 시장이 흔들릴 때 뭐 잘 네.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이 자동차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도 약간 밸류업 프로그램에 네. 좀 수혜주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동차 성격은 다른데 약간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안 좋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막 완전 선호하는 입장도 아니고 워낙 저희가 알고 있던 자동차 쪽은 일단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실적 나올 때 당연히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3월달, 4월달 나오면서 나온 데이터 보니까 생각보다 선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작년이 워낙 좋아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현대차 기준으로 15조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5조, 16조, 17조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는 못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 1분기, 아까 15조가 아니라 연간 실적으로 한 15조 대? 근데 거기서 위아래로 업사이드가 되었는데, 분기 실적적으로는 3조 5천억 대. 이 정도가 약간 정체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판매량 자체가, 판매량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드라마틱하게 못 올라오고 있고, 왜냐면 이게 금리가 높게 되면은 자동차 할부 금융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소비자가, 그걸 감안하고도 나 지금 차를 사야 되겠어. 라고 소득이 그만큼 확 늘어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쪽들은, 아우,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내가 차를 할부로 사겠어? 아니면 또 리스로 사겠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가 하게 되면 이게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라도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수출까지도 이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원래 원화 약세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반영되게 되면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이, 아, 너희 실적 환율 때문에 좋아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환율은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현대차의 주가도 그냥 가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 안쪽 뭐 25원대 부근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러면 금리는 인하될 것이고 거기다가 환율은 이제 다시 내려가긴 하겠지만 Q가 그래서 판매량이 다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반영하게 되면 좋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되는 거 보고 어떤 변화가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환율은 워낙 약세가 좀 빠지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쪽들은 아직 좀 고민이 된다라는 쪽들인데 그냥 밸류업만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은 한때는 기아가 많았는데 지금 또 현대차가 또 돋보이겠죠. 아직까지 PBR 한 배 미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있는데 완전 선호하는 쪽은 아닙니다. 네, 하게 되면 차라리 하이브리드카? 아. 이쪽은 지금 모멘텀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보는데 뭐 그런 종목 있죠. 세방전지. 네.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거의 뭐 매매하는 영역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잘 가네요. 쌉니다. 네, 회사가 잘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싸고 지금 뭐 300억대 영업이 나오는 회사로 바뀌어 있는데 시총은 아직까지 지금 봐도 2,000억대입니다. 아, 워낙 자동차 쪽이 싸긴 하죠. 예예. 예. 그래서 잘 적응해서 뭐 중요 캐니스터라고 하는 중요 부품들 납품한다고 하는데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납축전지 쪽에서는 또 이 회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세방전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1,700억 올해 예상하고 있는데 시총이 1조 3천억. 여전히 덩치도 있고 근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레벨을 시도하게 되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하이브리드 쪽은 관심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자동차 쪽의 전반적인 쪽은 조금 더 하반기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수요와 맞물려서 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와 이쪽이 엄청나게 핫하더라고요. 엄청 올랐죠. 뭐 보니까 네. 뭐 이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인프라가 까는 게 급선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 달에 제가 나와서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전력 인프라 말씀하시면 네. 기억나요. 네. 뭐 재용 전기 뭐 등등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예. 네. 어우. 기억나죠? 돈 좀 보셨겠네요. 예. 저는 못 샀어요. 네. 아유, 예, 예. 네. 그때 한참 많이 나오던 얘기가 피카우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미국의 PPI라고 하는 전력기기 PPI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밋밋해지더라고요. 그거 보고 모 증권사 반성해야 됩니다. 네. 거기다, 네. 이렇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보여주던 밸류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제는 그 증권사가 조용히 지금 누구 못지않게 이번 실적 발표하고 막 목표가를 확 올리더라고요. 아. 네. 지금은, 네. 목표가를 확 올리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지금은, 네. 지금은 신규로 이각해서 사서 뭐 얼마를 보겠다.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고. 네. 거기다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만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나오는, 데이터 센터 짓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가장 많은 게 변압기 전력기기. 이거 이번에 HD 엔드 일렉트릭 나오면서 수주장고 벌써 올해 목표치에 38% 찍었다. 1분기만 38% 찍었다. 올해 목표치 도전을 하겠죠. 게다가 2030년까지 열려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와, 2030년까지. 막 또 긍정적인 얘기 많이 했죠. 게다가 또 메타,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회사가 아니라 거기 납품하는 회사들이 우리한테 문의가 오고 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센터 들어갈 때 우리 좀 빨리 주면 안 되겠냐라고 문의해서 우리 좀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장이 벌써 알아요. 뭐 메타, 빅테크 기업들 이름 나오게 되면 오라 뭐 이런 것들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HAD 현대일렉트릭이 시총이 지금 이제 오늘자로 저희가 거의 9조 가까이 됩니다. 9조 가까이에서 거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 잘 발표했죠. 그래서 이번이 1288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기조가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여기 환율 효과도 좀 있습니다. 네네. 1200억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올해 4800억 정도 한 5000억 정도 나오는 거죠. 5천억 정도 나오게 되면 올해 실적이 업사이드가 좀 한 10% 정도 올라갈 겁니다. 나머지도 한 10%씩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2026년 가야
한 7,5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시총이 벌써 9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압기 쪽에서 보기 힘든 PR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올해만 본다고 하게 되면 5천억인데 시총은 10조 같다. 그러면 PR 20, POR로 20배입니다. 변압기 쪽이, 전력기기 쪽이. 이제 뭐 성장 밸류가 막 붙다 보니까 그만큼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전력기기 쪽이 이 정도 밸류까지 먼저 치고 들어왔다. 저는 여기서는 신규로 매매 플레이, 그러니까 장중 매매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락 보면서 들어갔다가 좀 터널 자리네 그러면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요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저거 터널을 따라사야지 했다가 그 터널을 보고 딱 따라사서 그 다음날 팔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신규로 지금 사서 뭐 30만원, 50만원 갈 거야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많이 밸류가 땡겨온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좋다고 하다 보니까 성장 밸류가 땡겨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집니다. 그거는 경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제가 막 거의 증권사 리포트하고 싸우면서까지도 이거 픽아웃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약간 너무 좀 짧게 짧게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정도로만 대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선 쪽도 물론 있겠죠. 개인적으로 뭐 LS 일렉트릭이나 지금 회사들 밸류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안 비싸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LS 일렉트릭의 단점이 올해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요. 3,300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왜 이러냐면은 약간 좀 이 회사의 강점이 그 전기차 관련된 충전 시설 관련된 쪽으로 시스템으로 납품했던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쭉쭉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전기차 약간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업황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고전한 측면 때문에 올해에 대한 실적들이 좀 주춤할 것이다. 그래도 이거 빼고도 나머지 좀 살아있는 뭐 전력기기 쪽에 들어가는 뭐 회전반, 배전반 이런 쪽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영되는데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딱 사기에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상승 각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가파르거든요. 그러면 조정 받았을 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쪽 이게 대세니까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큰 그림 맞춰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조금 작은 종목인데 이런 회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NC 에너지. 네. 이것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막 반응하네요. 네, 예, 반응합니다. 근데 이게 시총이 이게 뭐 천억대다, 천억대 조금 이제 막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상발전기 아시죠? 아, 네, 네네.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갈 겁니다. 비상발전기 들어가서 나오는 흐름들 가지고 여기서도 수혜를 본다. 보통 보니까 가스터빈으로 나오는 비상발전기는 다 거의 의무 보유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정전이 딱 됐다.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정전이 딱 돼버리면 데이터 우우우 죽어버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전이 되는 동시에 이게 팍 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원이 끊기게 되면 비상발전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다 갖고 있다. 기업체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걸 저희가 UPS라고 하더라고요. USP? UPS?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또 꼭 들어갈 쪽이다.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에 하루에 한 개씩 생긴다면서요, 거의. 와. 네. 우리나라 1위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작다 보니까, 근데 찾고 찾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는 이번에 만들어서 뭐 7,000원대 이탈한다. 속절입니다. 아. 네, 그냥 칼같이 손절하고, 근데 추세 맞춰놓고 위쪽으로 쭉 하고 터놨는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 누가 사냐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삽니다, 이렇게. 아,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주가를 올렸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어차피 태결해서 외국인들이 가서 한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샀다가 외국인들이 손절하면서 7,000원이 깨진다 이런 거면 그냥 정리해야겠죠.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오히려 저는 그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뭐 전력기기 뭐 변압기기 아니라 전력 자체에 대한 생산이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신재생 원자 신재생 가지고도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뭐 거의 뭐 운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해가 쨍쨍 내고 해가 쨍쨍 나는데 바람도 많이 불게 해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양광 설치하고 풍력 설치하는데 해가 쨍쨍한데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네네. 그냥 비 오면 망하고 둘 다 망하고 이렇게 비 오면 바람 불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런 기후에 따라서 어떤 의존적으로 가변성이 좀 큰 쪽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쪽은 에너지라고 항속적인 에너지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필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ESS가 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강자가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네. 이것도 오늘 왜 이렇게 올랐죠?
아우 그거 살걸. 예.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레벨업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핵심적인 쪽은 에너지 자체를 끌어올려야 돼요. 누가 생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쪽은 원자력이 아닐까. 결국에는. 원전. 그만큼 단가 낮게 전력 생산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트하게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절대 위험성은 많이 컨트롤을 하는 가운데, 이거를 보게 되면 원전이 그나마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들 관심이 높은 게, 빌 게이츠조차도 테라파워라고 하는 SMR이라고는 소형원전 쪽에서 투자해서 관심이 높은 거고, 샘 울트먼 형님도 리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예. 나이가 더 많으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20년 가야 환갑이. 아, 그래요? 예, 예. 네. 이런 분들도 네네. 다 까먹었잖아요. 예. 리스케일 파워. 예. 이런 네네. 쪽에서 투자하는 것도 네. 그런 소형원전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전원을,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쪽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원전 관련 쪽도 한번 원자력 발전도 좀 대세가 돼야 된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보면서 뭐 종목적으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트렌드를 맞춰가는 것들 같이 보시면서 이것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전력 자체에 대한 생산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런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부족하면 전력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전력 생산하는 네네. 쪽들은 다 그러면 P가 올라가는 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 AI 쪽으로 통해서 산업적인 Q는 늘어난다. 그럼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럼 한국전력? 네? 네. 결론이 좀 이상해집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는 꼴이죠. 아, 예. 네. 근데 뭐 사실 AI 뭐 직접 수혜라고 해서 예.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막 그렇게 이미 좀 많이 오른 그런 기업들보다도 예. 방금 말씀하신 이 기업들이 뭐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깔려야 되는 이 인프라 쪽에서 아직 좀 손이 덜 탄. 그렇습니다. 그쵸? 대신에 국내 뭐 1위 독보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경쟁력 지위를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그러면 화력발전을, 그러니까 도저히 발전을 못 마치겠다. 전력량을 못 마치겠다. 그러면 화력발전이라도 돌려야 됩니다. 근데 LNG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LNG 가격이 뭐 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2달러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싸진 거잖아요. 이때를 활용해서 그래도 화력발전에도 열심히 돌리자. 그러면 LNG는 아무래도 화석연료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딱 포집하는 거. CCUS라는 쪽들, 이걸 포집하는 거. 그거를 포집할 때 뭘 많이 쓰냐면 탄산 칼륨을 많이 씁니다. 아. 글로벌 1위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유니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나오고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차트 좋네요. 차트 좋고 이제 꾸준, 그러니까 바닥 다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쪽들은 과거의 영광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워낙, 막 집중적으로 뭐, 알리백 그러면서 신재생 관련된 쪽으로 막 집중했던 거거든요. 몇 배 올랐죠, 몇 배. 네. 그때는 영업이익이 1,400억, 1,500억 대 나왔던 때인데, 지금은 작년에 위축받고, 올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서서히 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많이 빠졌죠? 그 때문에 그 빠졌던 여기입니다.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돌아간다라고 되면, 오히려 이런 게 또 투자하기에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변동성에서 살아남기.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너무 시장 흐름 따라서 오르면, 지금부터 계속 간다, 빠지면, 저 뭐 더 빠진다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네. 중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나마 가장 편안하게 시장의 섹터와 함께 볼 수 있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게 되면 첫 번째 뭐 반도체 얘기는 뭐 많이 드렸고 근데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절대 샀다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용해서 맞춰가자. 반도체 그리고 또 오늘 얘기를 많이 못 드린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 있을 거고요. 조선도 산업 사이클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쪽이고 또 화장품 쪽 이쪽도 의외로 생각보다 실적 나오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또 이런 얘기 드리면은 관련주 못 찾아 이게 차트 이쁜데 떡 이게 아니고요. 종목은 선정하시되 타이밍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출렁임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럴 때 잘 보셔서 남들이 차라리 차트는 그렇게 보세요. 빠질 것 같을 때 누가 봐도 더 빠질 것 같을 때 사세요. 아. 그게 오히려 바닥입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일 때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런 섹터도 같이 보시고 그러면서 뭐 그 밖에 나머지 지금 강한 섹터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에이 더 간다고 그래도 난 내 거 아니야 생각하시고 일단 실적 기반에서 나오는 흐름들 계속 같이 보시고 또 바이오 쪽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우 시간은 뭐 오늘 뭐 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흐름들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약 한 시간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순식간에 또 지나갔는데 네. 그만큼 또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인사이트 나눠주셔가지고 네. 이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그만큼 힘들 수 있지만은 그만큼 또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주식을 아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건 투자 아이디어 잘 새겨가지고 종목을 골라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